평강 혹은 평안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에도 안녕하세요라고 말합니다. 평안의 안부를 묻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보통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근심할 만한 일이 없을 때,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이 뜻한 바대로 되어져 가고 있을 때, 몸이 건강할 때,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 혹은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자기 할 일들을 잘 알아서 하고 있을 때 등등 이런 것들이 세상이 바라는 평강입니다. 하지만 그런 평강은 조금이라도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면 힘없이 무너지고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처럼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임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평안은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혹은 외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지속적인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은 내 삶의 풍랑이 잠잠해진다면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환난이나 고난이 없거나 저절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할 때에 주님의 평안이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그러면 누릴 수 있습니까? 지난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 2023 가전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참여한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그 강조점 중에 하나가 커넥티비티, 연결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사람과 사물 사이의 연결, 그리고 사람과 공간의 연결입니다. 이 연결들은 결국 소비자 개인의 만족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개인의 편리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편리함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월드미션 대학의 이번 봄학기 채플의 주제도 영적 커뮤니티의 연결이라고 들었습니다.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혹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요한 영역들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CES에서 편리함을 위해서 세 가지 연결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보통 크게 세 가지 영역이 평안으로 연결되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하고 외적인 환경이 평안해야 하며 또한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도치 않았어도 우리는 자주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에 빠지기가 쉽고 우리의 능력과 통제를 벗어난 외부적인 문제와 도전은 언제든지 우리 삶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모든 것들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불확실한 장래와 불안함 때문에 평강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붙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연결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영역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지체들과 언제나 하나됨으로 연결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교회 생활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과의 관계가 가족들, 친지들 혹은 친구들이나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언제나 더 밀접하고 가까워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갈등이 있으면 영적으로 메마르기 쉽고 예배가 냉랭해지고 마음과 삶에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와 성도의 사랑의 교제 그리고 친밀함으로부터 얻는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상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고 세상의 유혹과 삶의 도전 앞에서 너무 약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됨으로 사랑과 돌봄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각 지체들은 영적으로 든든히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도 함께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용기와 힘과 격려와 도움을 공급받게 됩니다. 특히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들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4장 2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에게 사랑과 진심의 권면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두 여인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서로 불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두 여인을 향하여서 공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서로 주 안에서 화목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이 두 여인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유용한 일꾼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으로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있었던 그 여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3절 서두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그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편지를 읽어주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지도자에게 이 두 여인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도 도우라 하는 책임을 짊어져 줍니다. 복음의 대의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자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 사이에 불화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절대로 맞지 않는 잘못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명령합니다. 특히 이 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예로 들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에 주님의 평강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주님의 평강은 주님의 마음에 있는 주님의 평강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의 마음을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하도록 명령합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합니다. 관용이란 온유함, 부드러움, 상냥함 등의 모습이죠. 주님은 주의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하나됨으로 연결되고 또 교회 밖에서는 모든 사람과 관용으로 온유함으로 부드러움과 상냥함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다라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지체들과는 하나됨으로 또한 모든 사람에게는 관용을 알게 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닮은 마음에 삶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평강을 누리려면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라는 명령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덕행을 유지하도록 권면합니다.
4절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이 반복의 느낌은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나의 이 어두운 환경과 이 낙심되는 일들 속에서 아마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문제들, 영적인 도전들과 아픔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 안에서 기쁨의 영을 유지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신자들에게, 이는 신자들에게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슬픈 일에 슬픔을 표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 필요합니다. 다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무감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의 성도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공감과 동정의 마음으로 서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외적인 환경들, 조건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가능의 문제들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주의 선하신 뜻과 다스리심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신자는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와 어려움이 무엇인지 분명히 냉철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도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 아래에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 상황, 이 조건, 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한다고 해서 염려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또 그리고 감사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진지한 요구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염려의 해독제이고 평강의 활력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일들에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기도가 염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돌진해오는 두려움, 염려 혹은 유혹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감정을 보호하고 견고하게 지켜주는 경계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모두 다 맡겨버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하는 자는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연결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채워야 할 덕목들을 열거합니다. 무엇에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에든지 우리가 선택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할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르고 정결하면 우리의 마음도 바르고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9절의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것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추천서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이 더 든든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넘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누립니까? 그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누가 얻는 복입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연결된 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평강은 덤으로 주어집니다. 우리 삶에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일들이 넘쳐납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번 학기에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됨으로 연결되고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임재에 연결하기를 힘써서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월드미션 대학과 모든 학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